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팔이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드디어 트루매치 리퀴드 파운데이션 로레알 제품입니다. F7 써있는 로즈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오늘 저는 처음 써봅니다. 쓰기 전에 크림으로 얼굴을 좀 매끈매끈하게 한번 해볼게요. 비오템의 라이프 플랑크톤 시카 계열인데 붉은기 진정도 좀 잘 되고 요게 신기하죠?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은 되게 잘 받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얼굴이 좀 빨간 이유가 세수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클렌징 워터로 낮에 발랐던 파데를 지웠더니 이렇게 빨개졌어요. 에스쁘아 파데 신상 나왔는데 해주실 거죠? 하시는데 오늘 룸메이트의 비글로우 제가 썼어요. 언니 그거 안 건조하나요? 근데 건조한 거는요 여러분, 크림 하나로 건조함을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케어는 항상 스킨부터 에센스 사용하고 그 위에 크림 쓰고 선크림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건조하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품 하나로 건조함이 싹 잡혔다, 그거는 여름에는 가능한데 아주 건조한 계절에는 레이어드 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크림을 발랐으니 얘를 짜서 써볼게요. 오늘 브러쉬도 납작 브러쉬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부츠? 점성 한번 보죠. 오, 뭐 이렇게 찌뿌리듯이 나오냐. 묽어요. 오, 빨라. 이거 딱 내려오는 속도 보면 묽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손등에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지우고 손바닥에다 짤게요. 여러분, 저 로드샵 브러쉬 2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롭스하고 다 해갖고 지금 자막 작업만 하면 돼요. 한다? 약 얇게 밀착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런데. 되게 묽고 쫙쫙 펴지고 색감은 노란기보다는 핑크 베이스에 잿빛이 느껴지면서 얼굴을 밝혀주는 그런 색상인 것 같죠? 커버력은 묽은데도 얼굴에 잘 붙다 보니까 붉은 기운이 좀 잘 가려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발라보니 납작 브러쉬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양을 바른 거 아닌데도 제 얼굴이 옐로우 톤이라서 노랑노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잿빛 계열의 핑크 베이스 계열의 제품이 올라가면 좀 더 확 극명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피부톤이 난 좀 하얗다, 난 좀 피부가 노랑노랑하기보다는 피부톤만 봤을 때 쿨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요런 톤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노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아침에 화장을 딱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들지 싶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껏 화사해져서 나는 기분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잿빛 돌아 이게 아니라 잿빛이 도는구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잿빛 부성적 아니고, 잿빛이라는 거는 노란 피부를 확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다크닝이 어쩔 수 없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특유의 노란 톤 피부 베이스와 반대의 계열이 되는 그런 잿빛으로 얼굴에 깔아줬을 때 좀 다크닝이 덜 오고 화사함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잿빛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어떤 피부 톤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화사함이다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완전 훅 허해지죠. 근데 너무 창백스, 그렇죠? 근데 홍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얼굴이 진짜 뽀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서 되게 좀 뽀송뽀송하고 하얗게 오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논리적인 척, 세상에 나쁜 파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꼴이 우스운 건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반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여기 반 여기만 보면 자연스럽죠? 스펀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납작 브러쉬 아니면은 스펀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스펀지는 조금 더 아무래도 건조한? 좀 매트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에스쁘아 블렌더로 그냥 써볼게요. 스펀지로 바를 때에는 어디다가 찍는다? 내가 커버하고 싶은 바로 그쪽에 찍는데, 이쁘게 찍지 말고 손으로 1차적으로 한번 펴준다는 느낌으로 덕지덕지 찍어줘야 뭉치지 않고 블렌딩이 되게 잘 되는 느낌으로 스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스펀지를 사용을 해보니까 펼쳐지자마자 팍 픽스가 되는 제형이구나가 느껴지네요. 그래요?
말투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트루매치 파데 이거 좀 인기 있을 만한데 마무리감이 좀 포송포송해요. 모공 커버는 잘 되나요? 하는데 여러분 모공 커버는 제품력으로 가려지는 거기도 한데 스퀘어 스퀘어로 모공은 좀 된다. 프라이머에 도움 받으시고 브러쉬로 코 부분을 콕콕콕 이렇게 눌러주면서 화면에 모공 커버 웬만큼은 다 돼요. 그리고 모공 커버를 할때 중요한 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이놈의 빌어먹은 모공 죽여버릴 거야. 가려지지가 않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코 그렇게 보는 사람 없다. 적당히 가려졌으면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거울을 좀 멀리 보면서 이뻐 이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그렇게 못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 화장이 꼭 자연스러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얀 게 좋아서 저는 하얗게 써요 하시는데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도 예전에는 밝게 쓰는 거를 영상 속에 그렇게 말하는 영상도 있을걸요? 너무 밝은 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게좀더 세련돼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건 내 맘이지. 내가 좀 하얗게 보이고 싶으면은 하얗게 쓰는 거고 내가 내추럴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스펀지로 쓰니까 딱딱 붙는 느낌은 있는데 완전 악건성이시거나 촉촉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브러쉬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도 오일이 한방울이랑 섞어주면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섞어서 밀착력이 떨어지는 게 싫으시다 하시면은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마지막 단계에 오일을 살짝 한 톤만 깔아주셔도 얼굴에 올렸을 때 느낌 완전 달라요. 대표적으로 입생노랑의 오라워 파운데이션이 어쨌든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얼굴에 한톤싹 깔아주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세미매트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일리한 광이 싹 돌면서 하루 종일 핏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기초 케어하고 궁합을 맞춰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느낌으로 갈수 있다는 거. 특히 가을, 겨울에는 오일을 먼저 깔아주고 파운데이션 깔아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무 건조해서 못 쓰겠다 했던 파데들이 슥슥 살아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마무리감 뽀송하게 얼굴에 싹싹 붙는 거는 오일하고 궁합 정말 잘 맞아요. 스트로크 크림 쓴 것처럼 광이 촤르르 돌 수가 있죠. 아, 아침에 나갈 때 완벽하게 피부 표현했는데 얼굴이 건조해지면서 열감이 확 올라서 이쪽이 확 떴을 때는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시는데, 갖고 계시는 크림 있잖아요. 이런 거 크림 살짝 묻혀가지고 얼굴에 다 도포를 해요. 그 다음에 솜으로 슥슥 밀어낸 다음에 다시 바르잖아요. 생각보다 자국 하나도 안 나고 새로 메이크업 한 것처럼 수정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그래서 크림 활용하시면 좋고 그렇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비브라운. 그 중에서도 제품 썬베이스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뽀송한데요? 스펀지가 오히려 더 얇게 올라가네요 하는데 제가 이 브러쉬 사용할 때좀 많이 발랐어요. 얇기는 내가 양조절로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 했으니까 한번 멀리서 볼까요? 아까 되게 붉은기 있어가지고 반반 발랐을 때랑 이렇게 전체를 커버를 하니까 다르죠? 여기에서 또 쉐딩도 하고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으로 하면은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수니까 알잖아요. 얼굴 딱한 군데 해가지고,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전체 그림 상상상 하면서 큰 그림, 빅피처. 따상상하면서 내가 여기 눈썹 딱 그려질 거고 아이라이너 싹 그리면 눈곱이 이만큼 될 거니까 음영 이만큼 주고 블러셔 했을 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옷 색상 이런 거 입어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밑 주름에 화장 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에는 딱 거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싹 들고 어머 끼었네. 제품이 쓰레기인가 봐.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노노노. 딱 거울 보고 꼈네. 완벽해. 다 이제 주름 끼임이 없어졌어. 이렇게 한두 번만 해주면은 저녁엔 안 껴요. 왜냐? 이눈 밑에 있는 파데가 없어졌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인상 쓰지 말자. 인생은 그렇게 인상 쓸 시간보다 웃고만 있어도 모질하더라. 그렇다 웃으면서 7년에 8년 살다가 돈탁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여행 탁 하고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파운데이션 가지고 좀막 꼈다고 막 주름 끼고 코 옆에 어머 짜증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새끼 꼈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크림으로 밀어주고 딴거 한번 발랐다가 잘했어 수정 잘했어 집에 돌아와가지고 씻고 자고 저금해서 돈 얼마 모였나 해서 일본 언제 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뷰티 제품 많이 써보니까 그래요. 너무 우리 좋은 제품 찾는 거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말자. 뭐 제품 그 자식들이 뭐라고. 제품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갑 딱 열고 내가 너를 소비를 해줄까 말까 살까 말까? 너 데려가 마라? 선택권 나한테 있어. 내가 데려가고 싶지 않으면
넌 거기 그냥 있어. 난 그냥 갈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지.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짜증나. 시간 아까워. 그냥. 제가 트루매치 파운데이션 발라보니까 마무리감이 정말 엄청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계절감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겨울엔 촉촉, 여름엔 매트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지자면 여름에 뽀송하게 쓰기에 참 괜찮겠다. 아무래도 좀 하얗게 보여지는 그런 색감의 파운데이션이라서 좀 땀이 좀 흐르고 해도 요 느낌이 하얗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내 바탕 피부색이 너무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강한 밝은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다크닝이 이 파데가 살짝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내 어두운 피부톤이 비쳐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밝힌 게더 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계절감으로 굳이 따지자면 여름에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색감은 보시다시피 노랑노랑해서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요. 라기보다는 이렇게 톤업을 팍 해주는 베이스에 톤업 기능이 있는 거 쓰기 싫으신 분들은 톤업이 좀 확실하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속력 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매트하고 뽀송하게 커버가 되는 이만큼 커버에 신나서 코옆에 너무 많은 양을 넣다 보시면은 코옆에 무너짐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파운데이션이던 건 간에 미친 듯이 두껍게 발라서 예쁘게 무너질 만한 파데는 그런 크리미한 쫀득쫀득한 젤 같은 제형이 아니고서는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얇게 아침에 좀 빠르게 커버를 할수 있을 그런 제형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매트한 제형은 납작 브러쉬로 너무 많이 터치를 하시면은 결자국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기초가 계속 둥둥 뜨면서 개빡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살금살금 솔렁솔렁 잘 펴주면은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매트하고 뽀송하기 때문에 호불호도 좀 갈릴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득!